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3년 3월 학평 B형 8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다항함수 fx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 마이너스 x제곱의 극한은 3이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를 곱하기 fx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만족할 때 f2를 구하라. 아, 저 다항함수 fx가 뭔지를 구하라 문제죠. 자, 첫 번째 조건에서 뭐가 나왔죠?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조건이 나왔죠. 우리가 이 무한대를 극한을 보내면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결국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한 극한값이 이제 3으로 이제 존재한다라는 건데 봤더니 여기는 x에 대한 1차인데 여기는 x에 대한 2차씩이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분자와 분모가 차수가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수렴하잖아요. 존재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fx가 일단 x제곱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아, fx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x제곱이 있어야겠다. 자, 그랬지만 우린 결국에는 분모가 x에 1차니까 분자도 1차에 대한 식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극한값이 3이 나오려면 x분의 뭐가 돼야 돼요? 3x가 있어야지만 극한이 3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3x가 있고요. 그러고 나머지는 모릅니다. a라고 써주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얘를 딱 집어넣으면 x제곱 날라가고요. 3x분의 a, x분의 3xa의 극한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3이라고 알 수가 있다. 자, fx 일단 여기까지 2차 함수라고 해서 구했고요. 자, 이제 요거 이용하면 되겠고요. 요거는 너무 쉽네요. 여기에 1로 극한 보내면 0으로, 여기도 0으로 가니까 약분이 되죠. 그럼 여기 x 더하기 1만 남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1을 집어넣어 봤더니 1을 집어넣어 보면 f1분의 얼마? 분자는 2가 되겠고 얘가 1이구나. 그래서 f1이 2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됐어요. 따라서 우리 뭡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돼요. f1 집어넣어 보면 1 집어넣으면 4 더하기 a가 2구나. 그래서 우리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됐죠? 따라서 우리 a 마이너스 2 구했으니까 여기다 그냥 그대로 대입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우리 f2 구하라 그랬어요. f2. f2는 2 대입하면 되겠죠? 2 대입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빼기 2죠. 그러면 얼마예요? 10에서 2를 빼니까 얼마다? 8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다 얼마다? 8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